자, 오늘 통변할 사주는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윤미향 사주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비교적 양력으로도 제가 대입을 해보고 음력으로도 대입을 해봤는데 음력 생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음력 생일을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공란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갑진년 을해월 김요일에 태어났어요. 시간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이제 보면 을목 기토가 사실 굉장히 힘이 별로 없어요. 뭐 물론 해중무토에 통근하지 않느냐 하지만 해월무토는 굉장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통근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되고, 진토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간은 신약합니다. 어찌됐든 자, 일단은 해중무갑임으로 격을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을목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격을 잡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해중 갑목이 일단 이미 지장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을 정관극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정관극이라는 격을 만드는 옆에 또 편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전형적인 관살 혼잡 사주입니다. 자, 관살 혼잡 사주는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격이 정관격이면 정관격으로 정리를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격이 정관격이라는 의미에서는 보면, 이게 격이 본기가 격이 될 때, 이때는 정관을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이때는 정관을 무조건 남겨야 되는데, 본기가 격이 안 될 때는 둘 중 하나를 그냥 편관을 남겨도 괜찮고 정관을 남겨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관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는데, 정관격의 성격 요인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관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합니다. 자, 정관격에서는 인성이라는 것을 용신을 합니다. 인성이 있을 때는 식상이 있어도, 식상이 정관을 친다 하더라도 인성이 식상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대로 성격된다. 두 번째는 정관을 생하는 재성으로 용신하는데, 일단은 식상이 없어야 돼요. 재성은 식상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식상이 정관을 치게 되면 결국 정관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재성을 식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하고 재성이 둘 다 용신이 될 수 있어요. 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인성과 재성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대부귀한다고 돼 있어요. 대부귀한다고 돼 있지만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대부귀예요.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면 재성이 인성을 눌러놨기 때문에 인성은 식상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정관을 건드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정관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정관이 다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월지 정관이 인성으로 화하고 변하고, 이 말은 뭐냐면 사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막으로 합이 될 때, 이때입니다. 육합은 안 돼요. 사막으로 합이 변하고, 정관에 식상이 없이 재성이 있을 때, 이때도 대부귀한다, 이렇게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귀한다고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살 혼잡의 경우,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이 돼요, 지금.
이 간사를 혼잡의 경우에서는 혼잡을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주는 봉기가 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기가 정관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에서 올 때, 간목을 정리해도 되고, 을목을 정리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정리하는 운이 가장 좋은 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운을 살펴볼게요. 대운을 살펴보면, 이런 운들은 사실상, 이 시간에서 어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운들은 사실상, 별 볼이 없는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운들은 본인이 힘만 썼지 결과는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물론 프로필로 보니까 한신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대에서 석사 받았더라고요. 석사 받고 이제 정신대 할머니 문제에 뛰어들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뛴다고 마음을 먹고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다 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고 초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에 엮여버리면 나중에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 노력하고 했던 게 한 방에 그냥 나쁜 년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캐치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사주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이사주는 사실상 해월이기 때문에 생일이 늦기 때문에 대운을 한 1년 더 늦춰도 돼요. 그래서 37, 47, 57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사주는 신금대운이 신미대운부터 좋아졌다. 예, 신미대운부터. 자, 신금이 와서 이 을목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겨줍니다. 물론 신금이 와서 을목도 날릴 수 있고 간목도 날릴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둘 다 날린다고 보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부터 37살 이때부터 아마 좋은 운으로 자기 이름을 날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더욱 좋은 운은 경호대운 왔어요. 경호대운에 경금이 들어와가지고 을경합으로 이렇게 을경합으로 편관을 묶어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관합살. 이 경우, 경호대운에는 뭐라 그러냐면, 합살유간이라고 해요. 즉 말하자면, 살을 합하고, 남겼다. 뭘 남겼느냐? 정관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정관. 합살유간 운에 들어와서, 이때도, 굉장히 아마 돈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사적으로 이용도 하고 했겠지만 이때는 그냥 뭐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대운으로 운이 넘어왔어요. 지금 넘어와가지고 지금 57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7살 지금 기사대운으로 넘어왔는데 자 이제는 운이 갔어요. 이제 이 사람은 운이 갔다. 대운에서의 운은 갔다. 대운에서의 운은 갔는데, 자, 금년에 그러면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자, 국회의원이 된 이유. 일단, 어찌됐든, 현재 당선자 신분이에요. 자기가 사퇴를 안 하면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됩니다. 자, 국회의원이 된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 대신에 우리가 연을 대입을 해보자. 자, 경자라는 연이 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대입을 해보자. 경자라는 연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을목을 묶어줘. 그래서 합살을 했다. 상관 합살. 합살하고 또다시 정관을 남겨주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까지 운이 괜찮다면 내년까지는 괜찮다. 내년에 신축년이잖아요. 경자년. 그 다음에 신축년이다. 신축년. 응? 자, 신축년에는 또 신금이 와서 을목을 날린다. 그래서 경자 신축년까지는 운은 괜찮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은 괜찮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사퇴하겠느냐? 안 한다. 이거. 사퇴 안 한다. 그냥 밀고서 어떤 욕을 들어먹든 간에 사퇴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사퇴 안 하고 간다. 그건 뭐냐? 합살 유관이 왔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회의원 사퇴 안 한다.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자기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사퇴하고 사죄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간사 헌장 사주들이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 안 한다 이거예요. 사퇴 안 한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까지는 사퇴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에 그러면 사퇴는 안 하는데 그럼 내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이 자수가 들어오면서 이 자묘 형사를 만들고 들어온다. 자, 자묘 형사는 형사를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뭐가 뭐를 향하는지를 봐야 돼요. 묘목이 자수를 향하느냐 자수가 묘목을 향하느냐인데 이 자수가 묘목을 향하는 거예요. 정말하자면 순수한 물,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을 공급함으로써 이 묘목은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을 수식목으로 물은 받아 먹었지만 결국은 영양실조로 줄게 되는 형살이 자묘 형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강해야 수가 강해야 작용한다 이거 작용. 그런데 이 사주는 해월에 태어나서 그러는구나. 해월에 태어나서 금년에 경제는 자수가 되면 자신 수국을 이루면서 또 형사를 또 만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국회의원은 사퇴는 하지 않지만 금년에 이제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해가지고 형량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치르게 돼서 내년 신축년까지는 그래도 사퇴 안 하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간다. 그래서 버틴다. 오늘 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요구를 넣더라도 거기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윤미향은 사퇴하지 않고 그냥 버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사주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뭐 모든 시민운동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와 같이 돈이 결부가 되면 그냥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마음이 남습니다. 오늘 통변은 윤미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